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8장 오늘 이 말씀은 이 저기 거짓 선지자 또 이제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또 초혼자들 뭐 이런 저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재차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 선지자 말 들어. 여러분 이거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선지자 말, 선지자가 지금 목사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야, 지금 여러분. 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 기름. 어노인팅. 하나님께 지명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교회 나가는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죠. 이 세상 이치하고 똑같아요. 세상에도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안 돼요. 국가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국민, 국토, 지도자.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 밑에 조직이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이 하나님께서 세운 옛날에 선지자의 프로펫입니다. 예. 옛날에 선지자와 해당하는 지금 여러분의 목사,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갈라 하면은 말을 틀어야 돼. 양이 목재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간다 이게, 죽다 이게. 예.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목자 만나면은 실만한 물가는 커녕 죽으러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목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요. 이 목자의 말을 내가 세운 목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 내가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생각에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뭐 그거 하나님은 뭐 안 세울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지원해서 와서 우리 목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 네. Sovereignty 영어로. Sovereignty of God. 네. 이거를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다른 소리를 듣지 말라 이게. 그 중에서도 점쟁이, 술사들, 예언자들, 뭐 초혼자들. 초혼자는 그 저 뭡니까? 저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영이 귀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옛날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김기동이. 아시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꽤 커졌어요. 내가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갑시다. 그 김기동 사람이 뭐를 믿느냐?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그거 저기 무당 쫓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사무엘 떠올려가가지고 점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초혼술이에요. 거기에서 뭐 따갔는지 내가 몰라도 아니다고. 그건 점쟁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점쟁이. 하나님 안 믿는 점쟁이가 그건 술수 써가지고서는 사무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껍박 죽었잖아요. 자,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김기동이는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다. 귀신은 천사의 천사.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크리스찬이면은. 예?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삼일체 제일 마지막 급에 해당하는 사탄, 마귀, 귀신. 귀신은 그, 저, 뭐야, 귀신의 영 들린 애들은 점쟁이들, 예언자들, 점성술사들, 초혼자들. 이게 다 악의 삼위일체 귀신들. 그 영들이라 이거야. Evil Spirit라 이거야. 우리는 Holy Spirit, 삼위일체 마지막에 God,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걔들은 Evil Spirit. Spirit는 Spirit인데, 영은 영인데, Evil. 우리는 Holy Spirit. 이거 자꾸 헛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헛갈려서 쫓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Holy. 하나님이 Holy. 하나님이 거룩해. 우리 거룩한 영이다 이거야. 그 성경, 영어 성경에는 아다시피 Holy Spirit. 전부 이제 대문자, 캐피탈 레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스피트 S자를 캐피탈 S로 나오잖아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홀리 스피트하고 이블 스피트를 구별시켜, 스피트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대문자로 나오고, 이블 스피트는 그냥 소문자 S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예. 네, 다시. 자.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봐도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어쩌면 일곱 가난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꼴보기시라서 이스라엘 민족 그 땅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뻐서 준 게 아니라니까. 원 목적은 이거예요. 얘네들 쫓아내려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자 보세요.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그냥 딱 한마디로 잘라 얘기했어. 용납지 않아. 에? 거기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위하여 일으키시니 뭐라고 했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나를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 받아요. 아, 내가 이게 서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강요하거나 뭐 다른 얘기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내뱉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여러분을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믿으세요. 제가 다른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들을 거예요. 저 스피커가 다른 얘기한다. 성경하고 다른 얘기한다. 여러분 따라오겠냐고 믿겠냐? 다음부터 안 보죠. 안 듣지. 예? 맞죠? 안 들어. 나부터도 안 듣죠. 다른 얘기하면 누가? 성경에 근거해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고,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그 말씀을 청정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리더가, 영적 리더가, 여러분 왜 따라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 왜 따라가냐고, 말씀은. 여러분보다, 보세요. 앞서가니까 그래. 이거 믿으세요. 리더, 세상에도 리더가 있듯이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 이 교회, 영적인 세계도 영적 스피추얼 리더가 있어요. 목사죠. 뭐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그 영적 리더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교회에 여러분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고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거기 그거 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아까 돌아가서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 그래야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원병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지원병은 안 받는다고. 내가 하고 싶어도 영적 지도자가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또 저하지. 옛날에 프로페 지금 목사 했는 프로페였는데 그 옛날에 아다시피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프리스트, 프로펫, 킹 이 세 직분에 한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 세 직분만이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 성막에 임재, 지성소에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구했잖아요. 나아갈 길, 광야 40년에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도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 예. 자, 결론으로 내가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 꼭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오늘 18절에 18장의 말씀의 요지는 그걸 지금 오늘 지금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다른 말을 듣지 말고, 다른 말은 누구냐? 점쟁이 말. 점성술사.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초혼 자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때 가나안 땅이 거기 성행했으니까 그 우상 믿던 가나안 칠족들이 딱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에다가 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족속들이에요,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끔찍끔찍.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셔야 돼. 얘네들은 꼭 따라해. 우리가 그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그 제사 뽑을 때 그 양이나 소를 다 죽여가지고 다 껍질을 벗고 번제, 불에 태워 제단에 올죠. 그거 보고 자식들 갖다 그렇게 태워 죽였다니까. 그 제물이라고, sacrifice. 그걸 제물로 했다니까. 우리는 제물을 소와 용과 염소를 했지 않습니까? 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약시대 때. 근데 이것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얘네들은 그걸 보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지 자식을 태워도 그렇게 보였다니까. 왜? 지네 신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네 신이 예를 들어 몰렉 알죠? 몰렉신. 걔도 그저 누구야? 어느 민족이야? 몰렉신 믿고 그랬잖아요. 몰렉신이 그게 네 자식과 바쳐라,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지. 응? 그런 거를 그래도 그렇게 했다니까. 따라 안 되니까. 그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애들이 했어요. 그런 거 듣고 보고 하면은 따라할까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가증한 하나님께서 가증한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럴 때 가증하다 영어로 abominable thing이라 그랬어요. 그 가증한 일을 보지도 말고 하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그래서요.
점쟁이들 곧 들어가서 진멸할 때 얘 먼저 점쟁이들부터 걔네들 그 점치는 점성술자들 꿈꾸는 자들 걔네들부터 아주 먼저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인정사정 없이 싹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씨를 멸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서부터 신명기서 신명기 14장 18장 여러 군데 나와요. 사울이고 남겨놨다가 아주 피곤 사람 아닙니까? 아시죠 그거? 좀 남겨놨다. 아말렉 쳤다가 저 아각 거 저 사람뿐이 아니야. 아니 나 이거 참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뿐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쓰던 거 뭐 좀 값진 물건 많잖아요. 뭐 금 뭐 짐승도 그렇고 싹을 다 불태워 다 죽여라 이거야. 신약에 와서는 그 저 마술사들은 그 책들 마술 책들 그 나와서 타이소 신경 몇 장이야? 에베소 교회인가 와가지고 그 시몬이 뭐 얘기도 나오고 한데 그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쓰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싸그리 끌어내다 불태우라 그랬어. 왜 그래, 그거? 왜 그러냐고. 여기도 마이너, 점쟁이, 그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인정사정 할 거 없이 죽여! 살려주면 안 돼! 왜 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아이고, 그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 또 물건 보면 아까워가지고, 사람은 죽여도 물건을 또 지가 가지려고. 응? 그 물건을 가져. 물건을 보면요. 그 마귀들이 쓰는 물건을 보면요. 옛날 생각이 난다니까. 그 영이 이 전기작용을 해요. 지릿지릿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물건 자꾸 쓰고, 이러고 좋으니까 자꾸 하면은, 거기 귀신이 싹 들어와. 몰래 귀신이 싹 들어온다니까. 어? 싹 들어와가지고, 헷가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건이고 싹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가지면 그렇게 되니까 또 쫓아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 쫓아가니까 또 그러니까 점쟁이들부터 점성술사부터 거기 땅에 들어가서 연멸하면은 걔네들부터 처치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뭐 일이 돼.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왜? 걔네들이 영적 지도자니까. 이 보세요. 세상 전쟁하고 똑같아요. 세상 전에도 이 전쟁 탁 났을 때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뭐 연대 사단장 딱 죽죠? 어떻게 돼? 소대, 중대, 사단이 그냥 거의 그냥 붕괴가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목자를 쳐라! 양이 흩어진다! 그 얘기예요. 에? 세상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적용되는, 물론이거니와. 그래,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 한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내가 외웠는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 지금 내 얘기 못 하겠어. 그렇게 영적 세계가 영적 원리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지는 원리라니까 그게. 뭐 여러분이 더 잘하셔 나보다. 그 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쭉. 그러니까. 모세를 세웠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나 같은 선지자 모세를 세웠다 이 그림 보소 그 말을 들어라 근데 들었지 처음에는 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지 삼천포로 빠지고 어떻게 됐어 수태 죽었죠 수태 모세 원망하고 그냥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그냥 갈 때마다 뭐 안 되는 일이 안 맞듯대로 안 되니까 그냥 누구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오고 뭐 신앙생활하는데 가다가 아유 이거 뭐 답답하고 이거 뭐 안 된다. 그래서 점쟁이 사다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간다니까 교회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목사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아이고 영적 지도 목사 잘못만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고 뭐 일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많으면 마실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고 광야 생활을 지나야 돼. 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할렐루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때가 안 돼서 그래. 때가 되면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은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영적 지도를 따서 인도를 받고 잘 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거둬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고 위치가 돼야 돼. 아무나 애들한테 그냥 뭐 돈 달라고 돈 줍니까? 애들 그 납부짓 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의 길도 통과하고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야 축복 받는다 이거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지. 무조건 오자마자 그냥 믿자마자 그냥 그 복을 내려 쏟아주면 그 기복신앙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적이 증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고비를 순간 어른들 참고 넘기고 어떻게?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요. 여기 그래. 모세 말 듣지 않아가지고 수마 죽었잖아요. 그 말 잘 들었으면 죽었겠냐고.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상금도 했잖아요. 금성화에 섬기고 뭐 별 지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멸할 뻔했잖아요. 질병으로 멸하고 지진으로 멸하고 그냥 적군 아수르 저기 아말렉 쪽에 붙여가지고 적군이 다 멸했어요. 딱 걸러낸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서 걸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시험에 통한 사람만 차세대만 들어갔잖아요. 딱 그게 그 얘기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기름 여러분의 목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세워서의 말하면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으면은 순탄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겠냐고.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 18장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지 말대로 지 생각대로 말했다 이거야.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21절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선지자 지금 목사가 말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말했는지 아닌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보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했다 이거. 지 얘기만 하고 지 자랑했다. 그건 좀 수상하다 이거야.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8장 21장 20의 말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해봐요. 이 말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으로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래요. 자 보세요. 요거 마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거 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도대체 응답이 안 와. 목사 말한 건데 뭐 어떻게 복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냈는데
1년 가도 안 되고, 2년 가도 안 되고, 뭐, 반나 같은 얘기만 하고, 뭐, 시원치 않아. 뭐, 여러분, 권태 느끼고, 시정 느끼고, 아이고, 저 목사가 저거 가짜 목사인가? 저거, 뭐, 지 얘기만 하고, 저거, 수상하다. 아, 저거 갈아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아요, 교회. 그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요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상고하라의 말씀이에요. 이거 봐서, 예를 들어서, 아, 지 자랑만 하고, 지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하면, 이건 수정한 사람이 가짜 목사 가능성이 많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꼭 전하고 전할 말씀만 전하고 나같이로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하고 또 생활 또 이걸 봐요. 생활 면에서 돈 밝히지 않고 여자 문제 없고 하나님 말씀만 목사 세 가지만 보면 돼. 그런 그냥 합격이야. 그런 목사다. 성경 적으로 살려고 무차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면다. 그럼 끝난 거야. 뭘 더 바라겠어. 여러분 더 잘 알아. 이러면은 때가 되면 조금만 참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신 말씀이 이루어 정치가 된다니까. 이거 믿으시라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18장에. 18장의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기름 부은 그 목사 광대탕에 흘러나오는 그 목사님 입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60배, 30배, 60배, 100배 좋은 옥토에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가 풍성해 열릴 날이 심으면 거둔다니까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청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딴 헛소리 하면은 그건 가짜다 이거야. 그걸 여러분이 시험하라 이거야 여기서. 안다 이거야.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뿐에 한 가지 더 그것뿐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직분에 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 얼마든지 여러분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활을 명령을 충분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 예언의 은사를 주셔 할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아홉 가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예언의 은사 아홉 가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 재밌어. 예, 그 아까지 은사 중에 성령이, 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까지 은사,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언 통역의 은사, 이거 꼭 받으세요. 지금 누구나 예언자, 파도릭도 다 예언해요. 지금 예언 못하는 게 없, 아니 예언 못해요. 방언 못하는 게 방언 다 해요. 옛날하고 달라. 30년 전까지 달라. 난 수봉교회 목사예요. 그때 우리 조용기 목사는 예언, 이제 방언의 은사 얘기했다가, 3단, 10단으로 몰렸어요. 아다시피. 지금은 안 그래. 지금 방언 다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나와가지고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해. 아주 좋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 12장, 14장을 잘 가서 묵상하세요. 그럼 많은 은혜가 됩니다. 구역과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그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 방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알라바샬라 카디디비샬라 카바드라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요. 방언 통역 인터프리터 스피킹 통 방언 자는 거죠. 여기서 테이프가 돌아 왜 머리에서 테이프가 돌아 두 개가 바바막 돌아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뭘 지금 기도하는지 안 되니까 방언 통역변의 은사를 하지면 그냥 내가 지금 하바샬라 칼라바디디비샬라바 하는 방언만 기도하지 무슨 내가 기도하는지는 몰라. 모른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안다. 거기 고린도 14장 12절이 2절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말 이 영으로 말씀으로 노래로 노래하리라. 영과 내 이성이 한꺼번에 역사해가지고 천사를 받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보좌로 올라가요. 그 내 할라 그 방언 통역
하늘나라 헤븐의 랭귀지. 그것이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방언통문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하늘나라 내가 하는 걸 알 뿐더러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까지 내가 통변해.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거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 옆에서 한 멤버가 방언으로 대중 예배 때 방언으로 살라 칼라바디리 디디바시안다라바디리 캄바라만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걸 통변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알 게 아니니까. 통변하지 않으면 백만 여러 뭐 수많은 방언하면 못하다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겠냐고. 맨만 빠바라 잘라가면 누가 알아들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회중이 교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Edify to the church. 교회 덕을 세우기도 하는 게 방언 통역의 은사지. 이것이 곧 발전하면 예언의 은사지.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시간 내고 여기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시대가 왔어요. 방언만 가지고 부족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면 점쟁이 집에 성도들이 안 가. 여기서 내가 이해를 해주고 방언 통변을 해줘서 그 부족한 거, 갈급한 걸 채워줘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예언받기를 원해서 점쟁이 집에 간다니까. 그걸 교회에서 채워줘야 돼. 할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다니까. 기도하면은. 예. 할렐루야. 자, 요 은사에 대한 건 제가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한번 특별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볼 때 꼭 잊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어느 주석책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봐요.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 기도만 하면 1, 20분만 되면 시들증 나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 시간 못해요. 방언만 해도 한 30번 하면 그냥 아바샬라를 갔다 하면 그냥 그 지루해. 못해요. 답답하고. 거기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해요. 해보시라고.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무한적으로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Deeply to the spiritual world 들어가는 거예요. To the Lord.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커뮤니케이션하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 그 매개 수단이 뭐냐 방언 통역과 기도 물론 말 기도와 방언 기도 너 나가서 방언 통역 은사하자 이것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12장 8절 9절에 나와 14장 해설장입니다. 꼭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그치고 다음에 그걸 꼭 기대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